인양되었습니다. 아... 헬기 안에서는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목포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헬기 인양 작업 완료가 된 거죠? 네, 강원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에서 실종자 시신 두 구가 발견된 가운데 헬기 동체 인양이 완료됐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제 저녁 7시부터 동체 인양 작업을 시작해 조금 전인 오전 8시 40분쯤 해경 헬기 동체를 청해 진항 가탕 위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헬기 동체 안에 있는 시신 두 구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기장인 52살 최승호 경위와 부기장 46살 백종원 경위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한 명으로 응급구조사 장모순 경위입니다. 시신 두 구는 오늘 새벽 1시부터 해군 심해 감수사들이 수중에서 동체 결박 작업을 하던 중 동체 안에서 유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해경은 시신을 경비 함정으로 목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대여섯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또 헬기 동체를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옮겨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락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블랙박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비행 품질 평가 녹화 장비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약해 파손됐을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어제날 12시 12분 강원도 방파진 내 앞쪽 1200m 지점 수심 75m 아래에서 추락사고 발생 엿새 만에 헬기 동체가 확인됐습니다. 서해해경 안전본부 수급 헬기는 지난 13일 밤 북송을 호소하는 7살 어린이를 이송하기 위해 신안군 강원도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고 사고 당일 탑승자 4명 가운데 정비사 박근수 경장과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KBS 뉴스 기상입니다. 네, 강원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의 인양이 됐고요. 그 안에서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9시 반 정규 뉴스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